야. 자, 귀엽게 시작! 예쁜 얼굴 만들자! 찬, 찬, 찬! 눈도 예쁘게! 코도 예쁘게! 입도 예쁘게! 예쁜 얼굴 완성! 예쁜 얼굴이 아니라 뭘로 하냐? 멋진 얼굴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목소리 굵게 남자처럼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멋진 얼굴 만들자. 쫀쫀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볼게요. 시작. 멋진 얼굴 만들자. 쫀쫀. 눈도 멋지게. 눈도 멋지게. 코도 멋지게. 입도 멋지게. 멋진 얼굴 완성. 여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멋져? 나 멋져? 자, 멋져, 멋져, 짝짝. 시작! 멋져, 멋져, 짝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여사한테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예쁜 얼굴 만들자는 우리 여자 어르신들이 많을 때. 그리고 하나는 더 뭐라고요? 멋진 얼굴 만들자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에만 좋은 손요리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처음에만 손가락을 만지시고 손바닥만 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손바닥만 치는 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여러분. 내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대요. 우리가 장기가 튼튼하게, 여기 장기가 튼튼해지는 혈이 지나다니거든요.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먹보박수라고 하거든요. 자, 먹보박수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먹보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리고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자, 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기침이 많이 나올 때 손상되잖아요.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주먹보박수예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먹박수는 어디에 줬냐면요. 자, 두통, 그리고 어깨통증을 완화시켜준대요. 그래서 만성두통이나 어깨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먹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 번씩 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번은 손바닥. 자, 2번은 먹보. 자, 반대로 3번. 자, 4번은 주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자, 이거를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자, 이거를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가볼 거예요. 시작! 퐁당퐁당 노래를 던지자. 누나 몰래 노래 던지자. 내 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시작! 학교 종이 뺑뺑
그 다음에 네 번씩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짝수 박자로 가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자, 네 번씩 한번 가볼까요? 고양이 몸에 맞춰서. 시작! 나의 밝은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살 굽고 아기 진달래 네 번으로 하시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좋아요. 어르신들은 쉽게 쉽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어르신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천천히 느리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노래! 야. 자, 귀엽게 시작! 예쁜 얼굴 만들자 찬찬찬 눈 더 예쁘게 코 더 예쁘게 입 더 예쁘게 예쁜 얼굴 완성. 옆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예뻐. 자, 예뻐. 자, 옆사람 한번 시작. 예뻐, 예뻐, 짠, 짠. 자, 옆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 어르신들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또 남자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예쁜 얼굴이 아니라 뭘로 하냐? 멋진 얼굴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목소리 굵게 남자처럼 표현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멋진 얼굴 만들자. 쫀, 쫀, 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멋진 얼굴 만들자. 쫀, 쫀. 눈도 멋지게. 눈도 멋지게. 코도 멋지게. 입도 멋지게. 멋진 얼굴 완성. 옆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멋져? 나 멋져? 자, 멋져, 멋져, 짝짝. 시작! 멋져, 멋져, 짝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옆사람한테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예쁜 얼굴 만들자는 우리 여자 어르신들이 많을 때. 그리고 하나는 더 뭐라고요? 멋진 얼굴 만들자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에 맞는 저 손유이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처음에 손가락을 만지시고 손바닥만 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손바닥만 치는 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여러분. 내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대요. 우리가 장기가 튼튼하게, 여기 장기가 튼튼해지니 혈이 지나다니거든요.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먹보박수라고 하거든요. 자, 먹보박수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먹보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리고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자, 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기침이 많이 나올 때 손상되잖아요.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거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주먹박수예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먹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자, 두통, 그리고 어깨통증을 완화시켜준대요. 그래서 만성두통이나 어깨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먹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 번씩 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번은 자, 손바닥. 자, 2번은 먹보. 자, 반대로 3번. 자, 4번은 주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자, 이거를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셋넷 이게 은근할 거예요. 자, 이거를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가볼 거예요. 시작. 퐁당퐁당
그게 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두 번 내지 네 번씩 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두 번씩 쳐볼게요. 자, 학교 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다음에 네 번씩도 쳐도 돼요. 자, 이렇게 짝수 박자로 가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자, 네 번씩 한번 가볼까요? 고양이 몸에 맞춰서 시작. 나의 갈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쉽게 쉽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어르신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천천히 느리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 자, 귀엽게 시작. 예쁜 얼굴 만들자. 찬찬찬 눈 더 예쁘게 코 더 예쁘게 입 더 예쁘게 예쁜 얼굴 완성. 멋진 얼굴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목소리 굵게 남자처럼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멋진 얼굴 만들자. 쩐쩐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멋진 얼굴 만들자. 쩐쩐. 눈도 멋지게. 눈도 멋지게. 코도 멋지게. 입도 멋지게. 멋진 얼굴 완성.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멋져? 나 멋져? 자, 멋져 멋져 짝짝 시작. 멋져 멋져 짝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여자한테 다시 한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예쁜 얼굴 만들자는 우리 여자 어르신들이 많을 때.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요? 멋진 얼굴 만들자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에 맞는 좋은 손요리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처음에 손가락을 맞추시고 손바닥만 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손바닥만 치는 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여러분. 내장 기능을 강화시켜준대요. 우리가 장기가 튼튼하게, 여기 장기가 튼튼해지니 혈이 지나다니거든요.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먹보박수라고 하거든요. 자, 먹보박수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먹보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리고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자, 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기침이 많이 나올 때 손상되잖아요.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주먹박수예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주먹박수는 어디에 좋냐면요. 자, 두통. 그리고 어깨통증을 완화시켜준대요. 그래서 만성두통이나 어깨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먹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 번씩 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1번은 자, 손바닥. 자, 2번은 먹보. 자, 반대로 3번. 자, 4번은 주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번. 2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네,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자, 이거를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자, 이거를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가볼 거예요. 시작. 퐁당퐁당 노래를 던지자. 누나 몰래 노래를 던지자. 내 누나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마음을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만지어주어라.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알게 들었지만 어르신들은 이게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두 번 내지 네 번씩 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두 번씩 쳐볼게요. 자, 학교 종이 땡땡땡에 맞춰서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한 번 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씩도 쳐도 돼요. 자, 이렇게 짝수 박자로 가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자, 네 번씩 한번 가볼까요? 고향의 목을 맞춰서.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네 번으로 하시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좋아요. 어르신들은 쉽게 쉽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어르신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천천히 느리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TV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